제가 그 전에 이 남도순복음교회라고요. 이 저 무등도서관 옆에 조그마한 순복음교회가 하나 있었어요. 지금도 있어요. 남도순복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92년도에 제가 그 교회 집회를 했어요. 김희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셨는데 당시에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그 순복음 분들이 뜨겁더라고요. 막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강사님이 안수해 줄 겁니다. 여러분 머리 감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. 제가 안수를 안 좋아해서 안 했어요. 그 다음 날은 여러분 목욕하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. 그도 안 해줬어요. 그 다음 날은 전부 헌금 준비해갖고 오십시오. 그래도 안 해줬어요. 저 진짜 안수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인데 마지막 날은 야 그렇게 안수를 사모할 수 있어요? 그 목사님부터 그러시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우리 강사님 오늘 안수할 거니까 전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강대상 중심으로 의자에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전부 나를 에워싸는 거예요. 꼼짝도 못하게. 제가 그래서 도망 못 가고 그랬어요. 제가 원격으로 안수할 테니까. 지금 제가 여기 교회 이름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. 하나님 앞에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아는 건 하나 있어요. 진실만 사람을 움직여요. 거짓은 수명이 짧아요. 그리고 복음 자체를 생명력을 일으켜 하기 때문에 간증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. 절대 숫자나 모든 게 그 당시 상황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.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.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꺼번에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에다 손 얹으시오. 배 아픈 사람은 배에다 손 얹으시오. 이런 식으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옛날 이렇게 비디오 촬영할 때 보면 이렇게 빛, 라이트를 이렇게 밝혀서 찍잖아요. 이렇게 옛날에 그랬어요. 비디오 촬영할 때 눈이 따가울 정도로 빛이 막 비치는 거야. 근데 비디오 촬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비디오 촬영을 하지 하고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빛이 따갑게 한 게 비디오 촬영한 게 아니고 모든 무릎 꿇고 사모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옆에 천사들이 진짜 끌리는 옷 같은 그 하얀 옷을 입은 드레스 같은 옷을 입은 그 천사들이 전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붙어있어요. 근데 그 옷이 광채가 나네요. 광채가 눈이 따가울 정도로 광채. 이야 세상에 모든 천사가 붙어가지고 머리 위에다 머리 아픈 사람 머리에다 손 얹은 사람 머리에 손 가슴에 손 가슴에 허리에 허리 전부 똑같은 그 표정이 아니라 전부 그런 상황 천사들이 같이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. 거기 아픈 데 같이 천사가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. 이야 이런 일이 처음 봤거든요.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했더니 그냥 싹 사라져요.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젯밤에 허리 통증이 없어졌습니다. 어젯밤에 어디가 나았습니다. 다리가 풀렸습니다. 이 치료받은 그 생생한 감사 헌금이 이 강대상을 이렇게 올리면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쌓이더라고.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막 사람들이 병원 이리 무슨 병원 써있는 가운 입은 채로 그냥 막 택시에다 싣고 가족 친척 막 데리고 오고 창틀까지 걸쳐 안고 막 그런 일을 봤어요. 근데 진짜 하나님의 천사가 만져주니까 그 밤에는 치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. 사모하니까. 그런데 이제 그때 영적으로 열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날 집회를 마쳐야 되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. 우리나라 정부에서 10부제라는 거예요. 10부제. 차량이 9번 써 있으면 그 9번은 못 가. 그런 거 있었어요. 하여튼 뭐 무슨 일로 그런 거 했었어요. 그러니까 내 차가 하필이면 뭐요? 그 날짜에 걸린
움직이지 못하는 그 가면 걸리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야.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루 더 해야 된다고. 그래 하루 더 했거든요. 하루 더 했더니 그 다음날은 차가 없어졌대요. 훔쳐갔대 아침에 목사님이. 아, 내가 내 차를 누가 훔쳐갔대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걱정할 거 없대 신고해놨으니까 광주는 바닥이 좁아서 금방 잡는데 하나님의 뜻이래 하루 더 해래.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권사님 집에 차고 해서 나오더라고.